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목제품 만들기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목제품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그리고 구상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아마 구상도를 모두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상도를 보고 이번 시간에는 부품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그려온 구상도를 모두 꺼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연히 연필과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나눠준 부품도 양식까지 같이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러면 부품도를 그리기에 앞서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반으로 방문해서 재료를 나눠줄 거예요. 자, 먼저 큰 재료, 재료 A가 되겠습니다. 재료 A는 가로 600mm, 세로 100mm, 그리고 두께 15mm의 목재입니다. 큰 목재입니다. 자, 두 번째, 재료 B입니다. 재료 B. 재료 B는 가로가 150mm, 세로가 30mm, 두께는 역시 15mm의 작은 목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은 1인당 이두 가지 목재를 한 개씩 받은 다음에 이것을 잘라서 여러분만의 목재품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나무에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수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결이라고 하죠. 플라스틱이나 돌, 그리고 콘크리트, 다른 재료와 다르게 나무는 이 결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이결 때문에 발생되는 나무의 강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목재에 결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목재의 결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톱질을 해서 잘라내는 게 쉽게 잘릴까요? 아니면은 결 방향대로 이렇게 톱질을 해서 자르는 게 쉽게 잘릴까요? 결론은 결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자르는 게 훨씬 쉽게 목재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무의 결은 원래는 이렇게 나무가 땅에 박혀 있었겠죠, 그죠? 땅속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물관과 체관이라는 빨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결은 수많은 빨대들이 길게 모여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수많은 빨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빨대의 길이 방향으로 톱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대가 잘리면서 이렇게 막 말려 올라가겠죠, 그죠? 말려 올라가면서 굉장히 잘안 잘리고 되게 질겨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지만 이 빨대가 막 붙어 있는데,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훨씬 더 저항 없이 쉽게 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설계 단계 때부터 이 목재를 목재의 결의 수직 방향으로 대부분 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목재의 결 방향으로 많이 잘리도록 설계를 했다면 나중에 물건을 제작할 때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 부품도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부품도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꼭세 가지를 명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상도와 부품도는 일치해야 합니다. 가끔 구상도와 부품도가 전혀 다른 형태인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구상도를 보고 부품도를 그려야지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상도에서 목재의 두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상도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금 전에 했다시피 가급적 결방향으로 절단되는 부위가 없도록 치수를 결정합니다.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도록 처음부터 부품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화면에 있는 구상도는 지난 1차 시때 선생님이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구상도입니다. 총 6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부품 1번부터 부품 6번까지 선생님이 번호를 매겼습니다.
여러분도 부품도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 구상도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먼저 매겨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나눠주었던 부품도 양식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그린 것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 구상도를 보고 선생님이 그린 부품도입니다. 자, 부품도 양식에 보면은 재료 A와 재료 B가 정확한 크기로 모는 종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잘라낼 부품들을 그려주고 이거대로 나중에 목재를 절단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품 1을 먼저 볼까요? 자, 부품 1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치수가 표시가 안돼 있죠, 그죠? 자, 다른 치수를 보고 얘의 크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부품 1과 부품 2가 크기가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1의 가로 길이는 부품 2와 똑같이 100mm가 되고, 그리고 부품 1과 부품 3은 높이가 똑같죠, 그죠? 부품 1의 높이는 110mm가 됩니다. 즉, 부품 1은 100 곱하기 110 크기를 가지는 부품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재료 A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재료 A의 세로 길이가 100이기 때문에, 가로로 110mm를 표시해주고 선을 그어주면 부품 1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부품 1과 부품 2, 3, 4, 이네 개의 부품은 크기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1의 크기가 똑같이 네 개를 다 표시를 해주면, 쉽게 부품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목재의 두께를 고려하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 이 제품 자체에 이 윗부분의 가로 길이는 목재 두께를 포함한 15, 15, 100 해서 130mm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품 4와 부품 3의 두께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가로 길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부품 5를 한번 볼까요? 부품 5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150, 그리고 세로 길이가 얼마가 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세로 길이는 치수가 빠졌네요, 그죠? 100mm가 되겠습니다. 100mm. 자, 따라서 부품 5는 150 곱하기 100 크기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 160으로 그렸네요, 그죠? 이거 실수입니다. 15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10mm 이렇게 선을 그려준 다음에 잘라내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품 1부터 부품 5까지 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중에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한 다음에 핸드폰이 부러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요 받침대 역할을 하는 부품 6번입니다. 부품 6은 높이가 30, 그리고 가로 길이가 100m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재료에다가 100 곱하기 30을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남김없이 재료 A와 재료 B를 사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료의 크기를 고려해서 이 물건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다른 형태의 제품을 구상했다면 아마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부품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가로로 결방향으로 잘리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선을 그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것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각자 활동을 진행해서 부품도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어려운 점을 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랍니다.